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 출신이시죠. 우리 양국종 주석부위원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종! 제가 요새 내내 저 선글라스를 썼어요. 사실 저도 그 보기보다 좀 나이가 좀 있거든요. 내일 모레 치시다 보니까 햇빛에 안경 그냥 쓰면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글라스 썼으니까 이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멋있어요. 존경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포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의 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일동연민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고향의 자랑인 일꾼인 최춘식 국회의원께서 나와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평 소울이 일정이 겹쳐서 지금도 저 현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번만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최근 엊그제 그 뉴스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아서 경제가 망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아서 경제 망했다. 아니, 이 사람이 그거 얘기할 계좌가 됩니까? 아니, 3억 5천 들여서 8,500억을 그 하신 몇몇 논아 먹은 실제로 설계한 대장동 하천대유 주도 몸통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의 부인이 업무 추진비 그 초밥에다 행성한 후에 제사 음식비에 이런 게 해먹은 사람이 도둑이 많다니요. 이거 참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 자제분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제가 커서 이재명 같은 사람 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래 맞아 너 꼴 끝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또 그 이쁜 손자가 손녀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아버지 제가 커서 공무원 돼가지고 업무 준비로 몰래 뭐 이거 이거저거 사 먹어도 돼요? 제가 저 앞으로 저 술 먹고 운전 해도 돼요? 제가 앞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무원 돼가지고 거짓말도 돼요? 예쁜 여자 있으면 바람 펴도 돼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래 되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민주당 정부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속을 품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직,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는 전 세계에서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돼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배출한 정말 여러 국민들이 불러 세운 나오라고 우리 뽑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깨끗하지요. 하얀 백지에다가 국민이 원하는 바램을 그냥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후보지요. 또 솔직 담백하고 엊그제 강릉 저 동해에서 산불 났을 때 그 첫날 그 밤중에 한밤중에 그 저 뭐야 화재 그 저 피해 본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분의 진정성도 지도자 자격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진명복이고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3월 2월 15일 날 우리가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일동 명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란을 끼쳤지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고천 송리에서 이제 저희들 대상정에 막을 내릴 겁니다. 그동안 여러 소음을 끼쳐서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한테 좀 봐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일동 명민 여러분, 고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뽑으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살고 시장 경제가 굳건히 살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2030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거운동 여러분 추운 날씨에 20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끝까지 여기 또 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반드시 내일 모레 3월 9일 정권교체에 이뤄서 대한민국의 비리를 반정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석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